공진계 어서 오세요. 이거 뜨면 되게 차, 우리 차 있어. 아니, 왜? 복습 퀴즈 한 5점 풀어서. 정답. 원래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나 진짜. 배고프지? 뭐 시켜? 시켜요? 어. 나 맛있는 걸로 시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도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괜찮아. 나 요즘 킹크랩이 진짜 예전부터 먹고 싶어. 그런 거 말고. 알등심 나 누나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 누나 시킬게. 그런 거 말고요? 응. 아,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킬게요 저희 동네인데. 아, 누나 시킬게. 뭔데요? 뭐, 괜찮아. 뭐 아니, 내가 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시킬게. 아니 알겠는데. 괜찮아. 누나, 기다려봐. 아니, 먹고 싶은 거 킹크랩 좋아한다니까요. 거기 내장 꺼내가지고 기다려봐. 바쁘게 내가 너 맛있게. 아니 저기 진짜 맛있는 게 있어서 그래. 주소 눌러. 내 친구네 꽃새우 하거든. 주소 눌러. 꽃새우 누나. 응. 거, 그러면 어디서 먹어? 밥상에서 먹어야지. 부터 한국인. 아니에요. 아니 저기 식탐력 뜨고 여기서 아니, 먹어. 여기 먹어야 맛있어 누나. 여기 뭐가 있어요? 아니 텔레비 보면서 먹어야지. 아, 이러면 그래. 이러면 뭐? 왔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어 나 지갑이 없네. 아니 이거 배달 지갑 필요 없어. 그거. 장난치면 계산이 된 거야. 아 된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앉아 먹어. 아니 뭔데요 이게? 먹어. 이게 야 먹어. 아니 본인 사장님께서 아까. 야, 너 출연료 안 받을 거야. 주잖아 여기서. 난 굽네가 그렇게 좋다. 나는 있잖아 진짜로 굽네만 먹어도 돼. 아. 왜냐면 여기가 기름이 안 튀겨. 맞아. 그나마 좀 양심적 양심 안 튀겨. 오븐에 구운 거야. 오븐에 구운 거야. 그래, 기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야.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냐? 야 이게 반반이야. 아, 이게 아, 반반 아.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프라이드 프라이드 누나. 프라이드는 뭐야? 설명해줄게. 설명해줘. 프라이드 반 프라이드 반 말하면 안 된대. 어, 그렇지. 부동산 양념 치킨 프라이 치킨인데 어. 튀기지 않은 거지. 아. 그 양념 반반 이게 지금 신제품이고. 제가 얼마 전에 치킨 광고 찍었는데 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 찍었어? 해줬어야지. 뭐? 진짜. 찍었어? 네. 바이럴이야? 아니 광고 모델. 에?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진짜 찍었는데? 언제부터야? 저... 그거? 릴리즈가? 그렇지. 이미 됐는데요? 어? 됐다고? 네. 이거 저거 먹는 거 봐야 돼요? 이거 제 실제 상황입니다. 야 너 빠져. 빠지라고요? 빠져야 돼. 여기서 못 먹어 너는. 그럼. 아니 그러면 아까 그럼 아까 라디오 끝나고 집에 보낼 걸. 아, 그럼 피자 먹으면 안 돼? 피자도 시키신 거죠? 어, 피자 피자 먹어. 어. 피자 먹어. 야 피자 먹어. 야 너는 이거 잡지 좀 마. 잡지 좀 마. 큰일 나. 몇 푼 벌어보려다가 우리 배상금으로 어, 지금 수업 깨지게 됐어. 너 치킨 먹지 말고. 뭐? 야 그 치킨 업체 피자는 안 나오니? 안 나오면 알아볼까요? 어. 알아봐. 알아봐야 돼. 왜냐면 거기 만약에 피자 나오면 안 먹어. 피자도 손대면 안 돼. 어, 너 생각해볼까? 누나도 얘기를 해줬어요. 치킨 먹는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얘가 그렇게 했지. 내가 PPL 할 거라고 하면 니들이 또 고분고분하게 따라줄 거 같아? 아니 우린 난 PPL 좋아하지 누나. 나 이름 미국 이름이 PPL이에요. 너 모자이크 해줄 테니까 절로 가. 맛있겠다. 응. 일단 맛있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 이런. 누나 이런 건 괜찮아요.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들고 저기로 가서 앉아서 한잔 드시면 될 거예요. 저요? 네. 그럼 나오지도 와요? 아 죄송해요. 우리 따로 따로 있을게요. 이렇게. 야 우리 진짜 고소당하기 싫어. 야 그래 그럼. 봐봐. 그래. 짠! 와우! 야 이게 지금 국내 신상품인데 이게 튀긴 거 같지? 어, 튀긴 게 아니야. 구운 건데 딸가루 옷을 입혀서 튀긴 것처럼 이런 식감을 낸 거야. 맛있겠다. 그다음에 이건 양념. 이거 하나 있고. 어, 나 국내에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상품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나온 거야 지금. 야 보시면 뭐야? 아니 도대체 얼마를 받은 거야? 좀 바삭하다는 거야. 바삭한 거야. 봐봐 식감이 바삭하잖아. 어. 되게 바삭하잖아. 바삭하잖아. 어. 근데 이게 오븐에 구운 거다. 재밌어. 유튜브 보는 거 같고. TV 보는 거 같아. TV. 이게 지금 같은 세금 나고 양념 먹어 봅니다. 양념 입에 들어갑니다. 33가지 가진 양념. 예. 와. 이게 맛있어.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양념 치킨이 최고야. 어. 아니. 진짜. 와. 이게 원래 그냥 양념 달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매콤한 맛도 잘 잡고. 그리고 양념이 세련된 게 뭐냐면 은근히 중독돼. 맛이 빠져들어. 청양이랑 마요랑 섞인 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최초야.
우와. 먹어보자. 청량에다가 마요에다가 바삭하게 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저거. 맥주 조심해야지. 아, 장난 아니야. 나 이거 밥 비벼 먹을래. 밥 기다렸다. 너무 맛있다. 요즘 난 술을 안 담아, 그러면? 술을 못 봤나? 그건 아니죠? 네, 술 나와,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개고생했는데, 이거. 아니, 못 끊겠어. 네가 지금 내가 거기서 담고 있잖아. 저희 돈 결제를 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복습 퀴즈 한 5점 풀어서 제일 못친 사람이 이거 결제? 결제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아, 동현이한테 살아가기 좀 뭐한데. 아, 그래도 정도 정도 하게 하면 그럼 맞추면 되지. 저는 안 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밥값이 얼마예요? 밥값이 17만 8천 원입니다. 진짜 네? 현금으로 내야 돼. 세다. 신천지 학교 학생들에게 고추과자 딱치킨 다섯 뭔 말을 받은 거야, 도대체. 집 샀죠? 고추과자 딱치킨을 다섯 조각씩 나눠주면 두 조각이 남고 여섯 조각씩 나눠주면 한 조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때 고추과자 딱치킨은 총 몇 조각인지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됩니다. 자, 같이 보세요. 아니, 식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식이 두 개가 되면 안 되잖아. 이거 아닌데. 와, 진짜 어렵다. 힌트 좀만 줘.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화가 나. 그러면 네. 문제를 이 식에서 학생 수만 골라. 학생 수만 맞춰볼게. 학생 수만. 학생 X야. 다 말했다 이제. 그래. 아, 끝났네. 아, 나 알았다. 무슨 답이에요? 치킨 조각수. 학생 수. 오, 셋 다 맞았어. 뭐야? 그거 내 말 맞지? 네. 학생 세 명이고. 어. 진짜? 치킨 조각만 17개예요. 아. 그런데. 이걸 1차 방송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도. 아, 그냥 머리 굴리네. 네, 머리 굴렸어. 아, 나도 대입을 하셨구나. 네, 나도. 나 제대로 식었지. 네, 저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게 나와? 내가 처음에 왜 못 풀었냐면 이 다섯 조각씩 나눠주면 두 조각이 남고라서 X 나누기 5를 한 거야. 나눠준다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다섯 조각씩 주는 거니까 곱하기 온 거야. 그리고 남았다니까 플러스 1을 한 거야. 오. 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X는 X끼리 모르라 그러셨어. 그리고 이렇게 얘는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 일로 가면. 그래서 부호가 바뀐 거야? 어? 그래서 3인 거야. 아, 미쳤다. 대박. 장난 아니야. 다음 드리는 문장의 개념어를 국내 양념치킨은 달콤한 황금빛으로 나의 혀를 물들게 해. 정답! 누나 먼저 하세요. 네, 양보할게요. 공간갑정. 어! 정답. 맞아. 공간갑정 증상은 청각, 시각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맞아. 감각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달콤한 미각, 그다음에 황급히 시각 이 모든 여러 가지 감각들이 지금 섞여서 공간갑정 증상인 거예요. 저도 그냥 가만히 있어. 너무 보람돼. 너무 재밌는데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맞추면 희열이 있죠, 누나. 원래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나 진짜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누나? 누나한테 말하는 거야? 누나 어디 뭐 신고줘요? 그러니까요. 너 이거 너 국내 치킨의 수요 그래프가 아래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개 대시. 수요 그래프가 네. 정답.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는 사고자 하는 욕구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판매가가 낮아져서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 그래프가 가격 그래프는 그대로예요. 그래, 맞아. 대체재의 값이 올라간 거지. 이 닭고기가 지금 닭고기 치킨인데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비싸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닭고기를 찾게 되는. 그다음에 하나만 봤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대체재 비해서 보완제를 하나 넣었을 텐데. 정답. 어? 정답. 아. 보완제 가격이. 아, 정답. 트렌드가 바뀐 거지.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정답. 네. 취향이 바뀐 거. 국내 치킨으로 취향이 확 바뀌어버려. 왜 바뀌었을까? 국내 치킨은 치킨을 튀기지 않아. 정답. 그럼 이걸 말로 정의를 하면 뭐예요? 환경적인 요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기호의 변화. 네. 하나가 뭐죠? 월급의 변화. 월급의 변화. 그 다음에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 아, 맞다, 맞네. 어떤 걸 할게, 이거는? 다 틀렸으니까. 네. 나 맞췄잖아. 아니, 두 개를 맞췄는데 나 하나 주워 드신 거잖아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완전 주셨잖아요. 한 주셨 드신 거라서 5점짜리 줘요, 마지막 거.
점점살이야? 네. 뭘 그게? 아~ 또 인생 역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5점 짜리 할게요. 네. 다음에 그거 뜻이요. 정답! 쓰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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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뭔데? 말린다고 했나? 나 만약에 이거 맞추면 나 좀 조금만 인정해줘. 나 웬일이야 나. 나 진짜 소름 끼쳐. 이런 거 뭐야? 쓰시고. 그래 이건가 보다. 네. 하나 둘 셋. 내지율은 뭐야? 정답은 대기법. 뭐? 아니 내재율은 누나 뭐예요 갑자기? 내재율은 그 안에 운율이 있는 걸 내재율이라고 하거든. 그 안에서 숨겨진 거. 그건 진짜 의향이에요. 문장끼리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대칭 되는 어. 구절을 쓰는 거.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아 맞아 사람은 맞네. 난 처음 들어 호랑이. 이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대구법이 5점이야. 5점이야 우리가 얘기했다. 잘 먹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누나 수학으로 밀고 나가요. 달래 달래 진달래. 이렇게 대놓고 음률이 있는 거는 외형률이고 그쵸? 안으로 음률이 있는 거 내재율이라고 배웠거든요. 네. 그 마음이 좀 그러네. 나 저걸 쓸 줄 몰랐어. 근데 맞지? 근데 보세요. 근데 내 말도 맞지? 국어 선생님한테 대충 와서 여쭤볼게. 국문과 전공생들 사이에서도 분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텐데 네. 만약에 자유시의 일부라는 네. 전제가 있으면 네. 내재율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에 그런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너는 네. 글을 쓰거라 난 치킨을 먹어마라는 게 네. 어떤 시의 일부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치킨을 좋아하는 친구가 네. 이렇게 썼을 자유시라면 네. 그렇다면 이것은 답이다. 그럼 정답으로 처리를. 그렇죠. 이거는 제가 사실 뭐 어떻게 뭐 팬심이기도 한데 제가 홍진경님을 좀 닮기도 했고 아 네. 그러세요? 네 굉장히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홍진경이었기 때문에 사진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희? 그럼요 그럼요. 아, 제가 네, 또 네. 적극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재율 정답으로 인정을 네 정답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쓴 건 진짜 놀랍다. 그러니까 나도 저걸 쓸 줄은 몰랐어. 누나 공부 열심히 했네. 나도 내 한계를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